자,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sum.js라고 하는 저 모듈의 기능은 사실 요 함수 하나였어요.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require를 통해 가져오면 요게 함수로 치환돼서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함수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살펴봤죠. 자, 그런데 모듈이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개의 기능,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? 그런 경우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calculator라고 하고 지금은 sum이라고 하는 게 모듈이었는데 calculator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어 볼 거예요. lib에 calculator 그리고 이게 너무 길죠? 칼로 할게요. 칼에 sum이라고 하고 1,2를 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이렇게 하면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sum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니까 예를 들면 average 평균값 average 1,2를 하게 되면 1과 2의 그 평균값을 구해주는 그런 calculator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, lib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new file calculator.js 라고 하고 module.exports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. 그런데 module.exports의 sum은 function a,b, return a 더하기 b, 이렇게. 그리고 마찬가지로 sum을 avg로 하고 a와 b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것을 export 하는 거죠. export는 내보내다는 뜻이죠. calculator.js라고 하는 저 모듈에서 바깥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export, 내보내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 내보내진 것을 module2.js에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. 여기는 require에 의해서 이 export라는 객체를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객체에는 sum이라고 하는 property의 값으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average라고 하는 property의 값으로 역시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칼.sum과 avg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여기에다가 제가 앞에다가 한 줄 쓸게요. 칼, 구분해야 되니까 칼.sum 여기에는 avg 그리고 첫 번째 결과는 sum, 그냥 sum이니까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듈을 만들어서 그 모듈을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모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모듈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죠. 예, 오늘날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자기 혼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없죠. 다른 사람이 부품으로 제공하는 모듈을 가져다 써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부품으로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빠르고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오늘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이죠.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한 것들이 아니래도
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듈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듈을 소개해 드렸던 중요한 이유는 복잡해진 로직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코드들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서 잘 정리 정돈 할 수 있게 하는,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낮추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모듈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. 우리 이 다음 시간에서 이 모듈을 사용을 해서 우리의 예제의 복잡도를 낮추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.